저는 데일리 NK 북한 연구실장 박인호입니다. 데일리 NK는 2005년부터 북한과 중국 국경 지역에서 북한에서 넘어온 저널리스트들을 교육 육성하고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세계에 알리는 뉴스 매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2004년부터 저와 뜻을 같이 하는 동료들과 데일리 NK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또 그분들이 취재해서 보내주신 뉴스를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로 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북한의 인권 개선과 민주화 그리고 개혁 개방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을 저희들의 임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데일리 NK의 저널리스트 교육을 받은 북한 분들은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서 북한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취재해서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저희 특파원에게 보냅니다. 사실 중국에서 북한 사람들을 만나고 교육하는 일은 매우 위험합니다. 때때로 저와 저희 동료들은 중국 정부에 체포되기도 했고 또 중국 정부로부터 추방을 당해서 다시는 저희 동료들을 만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은 국제사회가 자신들의 목소리를 들어준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 북한 사회를 바꿀 수 있다고 하는 신념을 얻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민주화 그리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북한 주민들에 대한 교육과 지원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이 지금까지 데일리 NK에서 일하게 된 큰 에너지였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런 옵저버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